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3445일, 결혼한 지 497일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격조부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편하게 딸기라떼를 마시면서 저희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지? 보자. 근데 이맘때쯤인가? 거의, 겨울인데? 이맘때쯤인데 1월, 2월 사이. 2009년도고요. 제가 딱 수능을 치고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하는 신입생 환영회 자리였는데, 그때 되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서 막 설명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어리버리하게 앉아있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게 뭐 먹었지 그때 우리? 그때 우리가 먹었던 게 그 낙지볶음. 아 맞아. 낙지볶음.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어색함을 없애고자 제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도 물어보고. 그때 오빠가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신입생인 줄 알고, 나와 같은 신입생인 줄 알고, 너 어디 살아? 이러면서, 부산 살아? 이러면서. 나 근데 되게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때 왜 선배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왜 신입생인 척 하셨나요? 대체 왜? 그건 말이지, 신입생과 친해지려고? 신입생인 줄 알고 막 반말로 얘기하는데 자기도 반말로 신입생인 것처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나랑 같은 신입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나는 어린 사람이 반말로 해도 별로 신경 안 써. 저는 그냥 첫 만남에 5살 만우 오빠한테 그냥 다짜고짜 반말한 거예요. 대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친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 되게 어려 보였어. 어렸어. 어렸어. 그때 막 대학생을 들어오려고 하는 거, 고등학생이었잖아 사실. 그치. 딱 그 나이 때처럼 보였던 것 같아. 동글동글하고. 동글? 일자머리에. 아 근데 그때 나 앞머리가 이렇게 일자여가지고. 일자 완전 일자, 이렇게 일자머리라서. 동글동글하다니요. 딱 고등학생 느낌이었어. 그 다음에는 그냥 학과 행사에서 한두 번 정도 마주치는 정도? 맞아. 제가 딱히 막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굳이 막 제가 막 나이 많은 막 그런 고학번 선배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그냥 잘 지내냐고 물어봤지. 왜 물어봤어 갑자기? 그냥 물어봤지. 딱히 이유가 있나? 물어본 거. 제가 그 당시에 막 별로 잘 지내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막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 맨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와서 밥을 먹었네요. 아 아니요 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이러면, 자기 우유를 사갖고 밑에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라고 막 그랬다니까 나한테. 아, 그거는 약간 며칠 뒤에 일이 아니야? 우유 줬잖아 나한테. 첫 번째는 그게 아니지. 아니야 그게 그 나한테 거의 시작이야. 아, 그래? 난 그 전까지 오빠랑 사이 없었어 나한테. 그래. 그러고 또 며칠 뒤에 또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또 우유를 갖고 왔잖아. 밥을 안 먹었다고 하길래 시류를라도 먹으라고 해서 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자꾸 왜 우유를 챙겨줬냐고 나한테. 그때 기숙사에 살았었잖아. 그치. 근데 기숙사랑 도서관이랑 엄청 가까워. 그치. 5분도 안 걸려. 그치. 그래 난 매일매일 도서관을 갔었지? 간 김에 점심 먹을 때 좀 생각나서 물어본 거겠지? 그치. 밥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우유를 준 것뿐이야. 그치. 밥을 같이 먹었어? 안 먹었잖아. 안 먹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어. 아니 우유만 준 거였어 그냥. 아니 남자들 왜 이래 왜 이래. 공부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생각이 났어. 밥 먹었는지. 근데 그게 왜 아무 사이가 아니야. 제일 웃기네. 밥을 같이 안 먹었잖아. 진짜. 여튼 그래서 계속 우유를 자꾸 챙겨줬다가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지. 한참 있다가 먹었지. 응, 한참 있다가 밥도 먹고 영화를 보재요 또. 그렇지. 영화를 봐야지. 밥을 먹었으면 영화를 봐야지. 그래서 영화를 보다고 해서 또 영화를 보았어요. 영화도 보고 게임 위 같은 것도 했었잖아. 마리오 카트 했었어. 아 사귈 때? 어. 내가 왜 그랬지?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뭐 데이트처럼 하루를 같이 보내는 날들이 점점 좀 많아졌어요. 내가 그때 학교도 다 알려줬었잖아.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건물은 여기 있고 무슨 건물은 여기 있고 막 알려주면서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산책도 하고. 그때 내가
그 음대도 알려줬잖아. 맞아. 그 거의 음대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음대에 절 데리고 갔어요. 대체 왜? 왜 데리고 갔나요? 거기에. 그건 나도 모르겠어. 너 코멘트 하겠어. 제가 좀 무서워했고. 그때 그렇게 손을 잡았지. 맞아요. 그때 손을 잡았어. 그때 손을 잡았지. 사귀게 된 계기는 사귀게 된 그날. 그날.